UFC 271 아데사냐와 휘테커의 2차전은 정말 안타까운 장면들이 많았습니다. 1라운드부터 아데사냐는 킥으로 휘테커의 다리를 묶었고 강력한 레퍼트로 셧다운을 챙겼죠. 초반에 다소 밀리는 모습을 보인 휘테커는 아데사냐를 자신의 사거리에 끌어들이는 전술을 썼지만 영리한 아데사냐는 쉽게 걸려들지 않았습니다. 쪽이 벌겋게 달아올랐거든요. 네. 2라운드부터 휘테커의 잽과 카운터가 조금씩 먹히기 시작했고 기습적인 테크다운까지 성공하면서 분위기가 살아났죠. 그러나 뛰어난 디펜스 능력으로 아데사냐는 위기 때마다 빠져나왔고 두 선수 팽팽한 시속 게임을 했습니다. 상당히 지금 침착합니다. 네, 대형 자체가 굉장히 침착한 모습인데요. 3라운드는 휘테커가 잽을 이용한 전진 압박을 시도했지만 아데사냐의 미들킥에 역공을 당하고 옆구리가 붉게 물들었죠. 그러나 휘테커는 두 번째 테이크다운에 성공, 케이지 구석까지 몰고 갔지만 또다시 아데사냐에게 봉쇄당하면서 기회를 놓쳤습니다. 기술을 하고 잘 빠져나왔습니다. 아데사냐가 어설프게 레프트 훅을 휘두르다 빗나갔고 그 틈을 노린 휘테커가 테이크다운에 이어 매미의 성공, 경기를 한 번에 역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가져왔죠. 기술이 조금씩 감기면서 당황한 아데사냐, 관중은 환호했고 이 기회만 잡으면 2차전은 휘테커의 승리가 될 수 있는 상황이었죠. 그러나 이마저도 아데사냐에게 봉쇄당하면서 휘테커는 신이 준 절호의 기회를 놓치는 최악의 상황이 됩니다. 서로서로 의심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아데사냐 선수가 선택에 딸려있습니다. 마지막 5라운드 승부수를 던진 휘테커는 경기 종료 2분을 남겨두고 네 번째 테이크다운을 성공시켰습니다. 그러나 그립 싸움에서 또다시 밀리면서 네 번의 기회를 모두 날려먹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경기는 종료, 만장일치로 아데사냐가 판정승으로 4차 방어전에 성공합니다. 휘테커 입장에서는 2차전은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었고 후회 없이 싸웠다는 듯 웃으며 패배를 인정했습니다. 화끈한 KO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두 선수 간의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확실한 실력 차이를 입증한 경기였죠. 오늘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잊지 마시고 그럼 아디오스!